오늘 날씨가 어지간히 좋습니다. 찌는 날씨네요. 비도 안 오고. 색깔이 완전히 그림색이네요. 파스텔톤. 파도가 저 엄청난 바위를 몇 미터나 깎아 먹었네요. 사원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런. 오늘 선셋 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선셋 뷰도 엄청 좋을 것 같네요. 7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선셋을 보고 나가려면 조금 일찍 와서 둘러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선셋을 보고 빠져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아까 만난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오고 있네. 아, 정말 멋지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네. 오, 파도가. 역시 이쪽도 낭떠러지 파도. 다들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클립 템플 클립 노스 당양 니라타 스태츄 1m.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꽃이 피었네. 햇살은 뜨겁네. 바람은 시원하고. 열대식물. 그냥 우기인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경우도 있네. 올아웃 사원 거의 다 와가네요. 마치 사원이라기보다는 캐슬 전망대 같네. 스파이 전망대. 아마도 옛날에는 군 시설 같은 느낌 그랬는데 일단 사원으로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딜랑 마스크 바기 와니타 양 세당 다탕 블란 우와 이보라 거리 앉았네. 여기는 진짜 포트리스네. 견고한 돌로 아침 의식을 하고 있네요. 이 발리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바로 기원이고, 이렇게 수많은 발리 사람들이 아침마다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이렇게 기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 여기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직 그 봉헌, 그러니까 이제 봉헌하는 사제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사제들 옷을 갖춰 입고 지금 봉헌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신성시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알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떤 것을 신성시 하는지. 대략적으로 느낌상 이 자연 또는 뭐 편안함, 평화, 오, 이 산도 울루아투 산 모양도 보통은 아니네.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사원 안에는 요거는 아마도 요새 같고 옛날 쓰던 요새. 여기에 지금 사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원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네. 울루아투 사원의 역사를. 도네이션. 역시 지금 여기도 예를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원을 하네요. 드림 아빠끼 어떤 걸 기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